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강동 공영차고지와 고덕 차량 현장 사업소 방역 현장을 방문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차량 내부에 대한 소독을 도왔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버스와 지하철 내부 손잡이 등은 불특정 다수가 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버스의 경우 회차마다 소독을 실시해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올라가 볼까요? 아이고, 되게 말끔하게 하시네요. 예? 이왕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아유. 네. 예? 아, 이렇게 다. 이미 다 하셨네요. 예? 그럼 이제 뭐 네. 아 이게 이 안에서 그렇다. 네. 충분히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부식할 정도의 그런 소독과 여러 방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평상시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괜찮다.